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차고 송금과 상계 권리남용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212958 판결입니다. 사건은 부당이익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차고로 송금한 사람. 이제 요새 좀 최근에 이런 관련 차고 송금에 관한 판례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차고 송금자고 피고가 은행이 이고 수취인을 이제 수취인도 하고 은행도 이제 공동으로 피고로 삼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원심에서 원고가 패소했다가 파기환송됐죠. 다시 승소한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 수취인은 1,4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통장에 잘못 입금된 그 통장의 주인이죠. 그 계좌의 주인이 1,400만 불게스를 체납합니다. 그래서 세무서장이 2017년 5월 8일 날이 사건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5월 8일 압류를 했고, 그리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난 2017년 11월 23일, 원고가 잘못해가지고 이 사건 계좌로 1억 원이 보내집니다. 순간 딱 누르면 가버리죠. 송금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잘못 보냈다라고 알고 원고가 직후에 수취인한테 반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 수취인도 이에 동의를 했죠. 아마 이게 거래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을 거래하다가 이거 이 사람이 아니에요. 딴 사람한테 보낼 건데 내가 보냈으니까 이제 반환 요청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반환 요청을 했는데 피고 은행이 2018년 1월 19일 날 대출 원리금 채권 만기가 2017년 3월 23일, 그러니까 그 계좌 압류일보다 앞선 만기, 그때 당시에 있던 채권을 가지고 2018년 1월에 이 사건 계좌의 잔액과 상계를 해버립니다. 상계를 해보니까 돈이 안 남죠. 그래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해서 1억 돌려달라고 청구하고 동시에 은행에 대해서도 상계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취인을 대위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은행한테 직접 권리는 없으니까 상계권 남용을 주장해서 수취인을 대위해서 예금 채권의 반환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구조가 이거죠. 은행한테 직접 청구할 수가 없고 수취인한테 채권이 인정되고 수취인 동의를 했으니까 인정되죠. 수취인을 대위해서 다시 은행한테 내돈 내놔. 근데 그러면 상계를 했으니까 없어 하니까 그 상계가 상계권 남용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것습니다. 이렇게 차고로 송금 내서 반환해주기로 한 돈, 수취인은 반환해주기로 했죠. 한 돈을 은행이 상계하는 것이 상계권 남용이 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차고 송금을 했고 그 직후에 반환 요청과 승낙이 있었다면 그 후에 은행이 상계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항을 한 권리남용이다. 다만 이 사건은 세무서가 압류를 했기 때문에 이 1,400만 원에 있어서는 어쨌든 반환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압류된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이 우선해서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계 적상일이 상계할 수 있는 날짜가 앞서니까. 따라서 이 사건은 압류금액 범위 내에서까지는 상계권 남용은 아니라는 거죠.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상계권 남용이다. 왜냐하면 은행은 이렇게 차고 송금된 경우에 이거를 시정해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은행이 이걸 이용해서 상계를 해서 권리를 가져가는 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사건은 피고 은행은 1억 초과 금액과 그다음에 1억 중, 그러니까 이제 1억 원 차고 송금됐으니까 그 다른 금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200만, 300만 원. 요거 엔드 1억 중에 1,400만 원. 요거까지는 그 압류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리고 압류로 인해서 반환도 못 받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상계 가능하지만 나머지 8,600만 원에 대해서는 상계한 것은 권리 남용이다라고 해서 반환한다. 즉그 반환하는 거죠. 요거하고 유사한 사례를 하나 있는데 2016-237974 판결이 하나 있고 최근에 제가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이 사건은 자동 상계한 은행을 상대로 은행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상계권 남용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동 상계가 됐기 때문에 자동 상계,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지급 정지가 된 계좌였거든요. 지급 정지가 됐고 따라서 수취인이 돌려줄 수도 없는 계좌예요. 그러니까 자동 상계의 약정에 의해서 은행이 상계한 거.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금액이었죠. 지급 정지도 됐고, 마이너스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부당이득 반환 안 된다는 사안하고 요 사건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은행이 입금과 동시에 자동 상계가 됐기 때문에 부당이득 한 거를 소송을 했는데, 이 사건은 수취인이 반환 동의를 했고, 그 이후에 은행이 상계한 거기 때문에 상계권 남용이라고 본 거죠.
그리고 최근에 차고 송금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들은 한번 잘 정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